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해당 거주주택에서 다시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2년 실거주를 마쳤기에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법령 해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거주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에 올라온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일이 해당 거주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일 때입니다. 이 사례는 작년 12월 8일 날 사전답변에 올라온 사례인데요. 2021년 1월 1일 현재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이때 이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그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거주주택의 취득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췄다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일이 직전주택 양도일이 기준일 때입니다. 이 사례는 작년 12월 10일 날 역시나 사전답변에 올라왔던 사례인데요.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는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직전주택 양도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거주주택에서 다시 2년 실거주를 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글로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2015년 7월 7일 날 A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임대주택 1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 10월 8일 날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6월 8일 날 다시 C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거죠. 임대주택 2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 8월 20일 날 A오피스텔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이 밝아온 거죠. 이때는 최종 1주택 개념이 시행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현재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한 채를 보유하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2022년 3월 31일 날 비주택을 양도할 계획입니다. 아직 3월 31일이 안 왔으니까 양도할 계획인데 이때 이 비주택을 판다면 이 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림 아래 글씨를 보시면 2021년 1월 1일 현재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주택인 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거주주택 비주택의 취득일인 2015년 10월 8일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된다. 그때부터 거주기간이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B주택과 C주택 이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 충족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보유기간의 기산일 그리고 거주기간의 기산일 이렇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일이 언제부터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따로 있잖아요. 2년 거주. 그래서 제가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기산일이 언제부터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취득일부터 계산하니까 2015년 10월 8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이미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2022년 3월 31일 날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제가 표 아래에 보시면 사례 1은 최종 1주택이 아니다 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이 비주택을 최종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최종 1주택이 됐다면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하지만 최종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니까 2022년 3월 31일 날 바로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인데요. 사실관계를 먼저 보면 2008년 2월 20일 날 서울에 C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일 날 제주도에 A주택을 취득하고요. 제주도는 비조정지역이죠. 그리고 2018년 12월 10일 날 조정지역인 안양에 B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A, B, C 세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이 지난 거죠. 최종 1주택 개념이 시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 2일 날 서울에 가지고 있는 C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 8월 19일 날 제주도에 있는 A주택을 양도합니다.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비조정지역이니까 일반 과세로 팔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A주택을 팔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이 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인 B주택과 그리고 임대주택인 C주택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2021년 11월 29일 날 안양에 있는 거주주택인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이 B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 아래 글을 보시면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그것도 과세로 양도한 다음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거주주택인 해당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한 날 2021년 8월 19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주주택인 B주택의 취득 시점 2018년 12월 10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2021년 11월 29일까지 거주를 했다 하더라도 거주했다는 건 이미 2년 실거주 요건은 충족한 거잖아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점이 직전 주택 양도일, A주택의 양도일인 2021년 8월 19일이 기준이니까 결과적으로 2021년 8월 19일부터 다시 비주택에서 2년 거주를 하고 양도를 해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례자의 경우에 2021년 11월 29일 날 양도한다면 2021년 8월 19일부터 2년 거주 요건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는 지금 그림 아래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사례는 거주주택인 비주택을 최종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직전주택 양도일인 2021년 8월 19일부터 다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팔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이 사례자가 사전 답변을 신청했을 때 답변 내용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릴 텐데 지금 그림 아래에 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위 사전 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자산세제과 953 2021년 11월 2일에 질의 1의 사례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어요. 딱 이렇게 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11월 달에 관련 영상 올렸었거든요. 11월 2일 날 이제 그 서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 내용 그걸 가지고 영상 올렸었는데 거기 나와 있던 사례를 참고하라 라는 거죠. 그럼 그 사례는 뭐냐?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집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나온 대로 2010년도 4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하고 2015년 4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하고 그리고 2020년 10월 달에 C주택을 취득해서 이렇게 3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그 3개 주택 중에서 어느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서 남아있는 2개를 일시적 2주택 상태를 만들어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연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냐가 바로 이 사례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A, B, C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래서 B와 C를 일시적 2주택을 만들고요. 이때 종전주택인 B주택을 파는 거죠. 이때 B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 기산점은 직전주택인 A주택의 양도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례에서는 A주택의 양도일이 2021년 3월 1일이니까 2021년 3월 1일부터 그때부터 다시 B주택은 2년 보유하고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B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라면 2021년 3월 1일부터 2년 거주하고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사례 내용을 그대로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작년 11월 2일 날 이 기획재정부 자산세제과 답변에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최종 1주택 개념에서 빼주겠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사거나 또는 가지고 있던 주택 중에서 어느 주택을 팔아서 일시적 2주택으로 만든 경우는 이때는 최종 1주택 개념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이번 이제 작년 12월 10일 날 이 사전 답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앞선 그 11월 2일 날 해석한 것과 이 일시적 2주택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렇게 글자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해 보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사거나 또는 팔아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만든 경우에는 이때는 이 거주주택도 최종 1주택 개념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설명 자체도 어렵고요. 아마 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 최종 1주택은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5항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최종 1주택은 글씨 나와 있는 대로 물리적인 최종 1주택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 특례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 1주택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집을 뭐 2개
또는 3개, 4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다 판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이걸 최종 1주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물리적으로 다 팔고 실제로 집 하나만 남았을 때 아, 그 집만 비과세 받으려면 그 집만 남은 날부터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세법 해석이나 유권 해석을 보면 정말 물리적으로 집 하나만 남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1주택 특례를 주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일시적 2주택,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뭐 상속도 있을 거고 혼인관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구입해서 어떤 비과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집에서 뭔가를 팔아서 남아있는 걸 가지고 역시나 어떤 비과세를 만들 때 이때는 최종 1주택 개념에 넣겠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가지고 있는 집 중에서 어떤 집을 팔았을 때 그 집을 과세로 팔았다면 제가 이런 세법 해석이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항상 직전 주택을 과세로 팔았느냐 아니면 비과세냐 이걸 꼭 따지거든요. 그래서 양도하고 가로 열고 과세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게 과세로 팔고 나서 그 이후에 팔 집이 만약 비과세라면 이거를 최종 1주택 개념에 넣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여러분도 이해하시기가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사업자 분들이라면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을 때는 확실하게 답을 구하고 답을 구하는 건 뭐 사전 답변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기재부에 세법 해석을 신청해서 그 답을 구하신 다음에 주택을 양도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또한 궁금하고요. 2021년 1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2021년 1월 1일 현재 3개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A주택은 거주주택이고요. 그리고 B주택은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1, C주택은 역시나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2 이렇게 3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주택인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거주주택 A와 임대주택 C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겠죠. 그 상태에서 비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거주주택인 A주택을 양도할 때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앞선 제가 사례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보면 직전 주택인 임대주택 B, B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점을 잡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직전 주택인 B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A주택에서 거주주택인 A주택에서 다시 2년을 거주하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능성이 높다,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면 질의나 사전 답변 사례를 제가 못 봤거든요. 세법 해석이나 혹시 제가 찾지 못한 걸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확실한 답을 알고 계신다면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제가 찾지 못해서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안전하게 가셔야 돼요. 비과세를 받고 못 받고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그냥 직전 주택 양도하고 나서 그냥 2년 살자 이 마음이 더 편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A, B, C 세 개를 가지고 있다면 B와 C가 임대주택이면 굳이 B주택을 먼저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거주주택인 A주택을 먼저 팔면 B과세 받거든요. 그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답을 혹시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라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쨌든 정말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건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사전에 반드시 답을 구하신 후에 답을 구하는 건 국세청 홈택스에 사전 답변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기재부 홈페이지에 세법 해석을 신청해서 답을 얻으신 다음에, 물론 그 답을 얻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답을 빨리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물어보시고 답을 구하신 다음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례가 여러분의 모든 경우의 수를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답변을 구하시고 늘 말씀드리는 사전 답변이나 세법 해석을 신청하셔서 답을 구하신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